존경하는 하남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의원입니다. 하남시 서울특별시 편입 촉구 결의안을 재상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강성삼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번 결의안은 국민의힘 5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던 서울 편입 결의안과 민주당 5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셨던 위례통합 촉구 결의안을 절충안입니다. 하남시 서울특별시 편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의 주인은 하남시민입니다. 하남시민이 서울 편입을 원한다면 하남시정은 서울 편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해 메가시티 서울론이 대두되면서 서울 편입이 뜨거운 화제로 떠올랐지만 아직까지 하남시는 서울 편입을 관망하고 있습니다. 서울 편입이 가능한 이 시점에서 공식적 여론조사 한번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24년 1월 14개동 주민과의 대화 공식 석상에서 이현재 하남시장님은 9호선, 3호선, 위례신사선 모두 경기도가 용역하고 있고 그린벨트 해제 권한도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서울 편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기도가 하는 사업 서울시가 하면 됩니다. 서울시와 협의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우리가 서울특별시가 되면 더 쉽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통대책, 교육문제, 주거복지, 문화체육, 캠프콜번, H2 등 서울로 편입되면 일사천리로 문제는 해결됩니다. 특히 하남 위례 주민들은 당초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많은 불편 속에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 당시 약속했던 위례 신사선 하남 연장선은 감감무소식이고 거리적으로도 동떨어져 있어 생활 영역과 행정 권역의 괴리로 송파 편입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위례 신도시 통합특별법이 발의되기는 했으나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21대 국회는 이제 불과 2개월 남짓 남았기 때문입니다. 서울 편입과 더불어 하남 위례는 동시에 송파구로 경계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남시장의 의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미 하남시 의회는 이를 찬성하고 있으나 하남시가 묵묵부답인 것입니다. 하남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패스트트랙은 서울 편입입니다. 하남시가 서울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남시장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촉구합니다. 하나, 서울 편입에 대하여 하남시는 공식적 여론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하남시 서울 편입이 하남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전반적으로 연구 용역해야 한다. 서울시와 협의하여 공동 연구를 시작하라. 하나, 하남시장은 서울시 행정안전부 등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하남시가 서울로 편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라.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시 각 지역구 시의원 정혜영입니다. 하남시 서울 편입은 하남시의 미래가 걸린 일인 만큼 어떠한 사안보다도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절대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접근해서는 안 되며 오직 더욱 살기 좋은 하남시를 만들기 위한 하남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택지가 무엇인지 주민의 의견의 수렴과 오랜 수기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현재 위례 주민들은 신도시 개발 당시 송파 신도시로 개발이 계획되어 있었고 모든 생활권이 송파 권역과 맞물려 있어 송파로의 편입을 염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렇게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방안을 찾아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의 정 제5와 하남시 서울특별시 편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재석 확인을 위하여 책상 위에 있는 전자투표기의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누르신 후에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 중 찬성 6인 기권 4인으로 하남시 서울특별시 편의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